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로 구도에 추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파이어플라이는 컨텍스트 인식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하여 어떤 컨셉이든 쉽게 실험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도비도 이를 냈습니다. 3월 22일 어도비가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인 파이어플라이를 발표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모든 사람이 개인의 스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언어, 텍스트를 사용해 이미지, 오디오, 벡터, 영상 및 3D부터 브러쉬, 색상 그라데이션, 동영상 변환과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요소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쉽게 컨텐츠를 생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 침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이어플라이가 자사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와 사용에 허가된 이미지만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재생 생성해준다고 설명하며 다른 사람이나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생성형 AI 모델인 미드저니와 달리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가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AI가 생성해준 이미지에 대해 아직까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공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걱정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니 엄청난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도큐멘트 클라우드,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워크플로우에 통합돼 한층 향상된 정밀도와 성능, 속도 및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제공될 새로운 어도비 센세이 생성형 AI 서비스 시리즈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도비는 약 10년 이상의 AI 혁신을 거듭하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도비 센세이를 통한 수백 가지의 지능형 기능을 제공해왔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부분 사장 데이비드 와드하니는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AI 기반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고객의 워크플로우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부터 크리에이터 경제의 모든 창작자에 이르기까지 표현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다양한 스킬셋과 기술 배경을 지닌 사용자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여러 모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모델은 어도비 스탁 이미지, 개방형 라이센스 컨텐츠 및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컨텐츠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구동되며 이미지 및 텍스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널리 알려진 미드저니와 달리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동영상, 이미지와 그래픽 디자인 등의 미디어에 관련된 작업의 대가 어도비가 움직였고 빠르게 양질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강력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출시에 대해 아직 정식 서비스가 출시한 게 아니기에 의견들이 분분한데 기존 미드저니와 달리의 생성 이미지 분야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도비는 편집의 대명사이기에 편집은 AI가 그 어떤 툴들보다 잘해줄 것 같지만 이미 많은 테스트와 버전이 나온 미드저니와 달리의 성능을 능가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며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로 구도에 추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파이어플라이는 컨텍스트 인식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하여 어떤 컨셉이든 쉽게 실험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체를 바꿀 수도 있고 잘린 배경 이미지를 생성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또한 아트웍 및 그래픽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몇 마디 말이나 스케치만으로 맞춤형 벡터, 브러쉬, 텍스처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익숙하고 사랑받는 도구를 사용해 만든 작품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파이어플라이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기능이 제가 가장 기대되고 놀랐던 기능입니다. 바로 동영상 편집 기능입니다. 분위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날씨까지 바뀝니다. 원하는 룩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색상과 설정을 즉시 변경할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텍스트 기반 동영상 편집의 잠재력을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기능은 이제 어느 정도 고도화되었는데 영상을 편집하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 파이어플라이 소개 영상 중 가장 눈에 띄었으며 AI가 점점 고도화되고 인간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및 소셜미디어에 활용 가능한 모두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독특한 포스터, 배너, 소셜 게시물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드보드를 업로드하여 완전히 독창적이고 사용자 지정 가능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등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기능에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와 평가가 나뉘게 될 것 같은데 편집의 대명사 어도비이냐 거대 생성 AI의 선두주자 마이크로소프트이냐 지켜봐야 될 화두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